근데 너를 위해서 노력해주는 거는 조금 해주는 안 없고. 무언가 지적을 해갖고 나쁜 거는 이만큼 가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죠. 이래서 교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상대를 아리킬 때는, 이끌어줄 때는 너의 좋은 점을 먼저 전부 정리를 해야 돼요. 해가지고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이렇게 가고 싶냐, 엉망으로 살고 싶냐, 그럼 누가 엉망으로 살고 싶대.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요만큼은 노력을 해야 되니라. 요런 점들은 다 지금 고치는 게 아니고 요런 거 한 가지씩 두 가지씩이라도 지금 고치 나가면 요 고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쉽다. 이렇게 요를 이끌어주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자연의 법칙을 모르다 보니까 내가 안다고 무조건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거는 따르지 못하게 돼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기운을 먼저 안정을 시키놓고 여기로 가게끔 이끌어야 되는 것이지, 길을 열어놓고 길을 가게 해야지. 길도 없는데 길을 보고 가라고 이렇게 하면 길이 뭐 있어야 가지. 이런 꼴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애를 들어서 세상의 걸 지금 풀어갖고 그 분별하는 법칙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음의 일을 하는 게 있고 양의 일을 하는 게 있죠. 음의 일은 왜 우리가 그런 사주를 받아서 그 역할을 먼저 시키느냐. 너는 전생에 이 육신을 받아갖고 이 땅에 왔을 때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노력은 해서도 다 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생에는 지금 그거보다 농도가 더 깊어졌고, 이 생에는 전생에 살을 때보다도 다음 생에 육신을 받아갖고 오면 이때는 사회가 더 발전되어 있고 더 농도가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한테 이게 유전자를 받아도 더 농도가 크게 발전돼 갖고 있는 유전자를 받아오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소화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용량이 더 크게끔 나와 갖고 있는 걸 감당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릴 때 우리가 공부를 이제 잘 아르켜 가지고 세상에 접했더라면 이걸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게 돼가 있는데, 어릴 때 기초를 아르킬 때 이걸 못 아르켜 버리니까 사회에 나와서 만지는 법칙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낭비를 하면서 더 골마득하는 이런 게 됐던 거죠. 이렇게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경험을 하는 걸 봐왔고 경험하는 걸 또 우리가 접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다 같이 소질을 개발해 왔단 말이죠. 이런 걸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분들의 그런 것도 참여시켜서 몇 마디 들어보니까 이런 분류에 다 종류에 일어났던 게 그게 근본이 되는 핵이 있거든요, 이게. 몇 마디를 듣고 나니까 지식인들은 이걸 쓸어 담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아픔도 쓸어 담고, 이런 걸 쓸어 담아가지고 우리가 근본으로 같이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연구를 해보면, 아, 백성들의 아픔이 이렇게 해서 도래했구나. 앞으로 미래에는 이렇게 실수 안 하는 방법을 우리가 정리를 해갖고 내줘야 되겠구나. 이것이 이제 윗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때까지 지식만 갖춰왔지 세상에다 바른 법칙을 정리해서 내주는 법칙은 아직까지 우리가 못 했던 것 때문에 백성들이 저 어려움에 아직까지 고도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지금 힘들게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우리가 해줄 때 한 가지라도 바르게 정리를 해줘가지고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백성들의 눈을 뜨고 바른 길을 알고 그 길을 가는 데는 하늘이 스스로 도와주고 요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팀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지 마라.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탓하지 말고 미워하지 마라. 전부 다 내한테 이롭게 온 것인데 네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이거는 적도 되고 내한테 위로운 사람도 되고 요렇게 하는 것이지, 앞으로는 이제 요런 걸 이 사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느님이 이 하나고 그 안에 내가 하나님과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너는 내하고 둘이더냐? 둘이 아니에요. 어떻게 둘이 아니냐? 내 이 몸 하나가 대자연이라고 할 때
나는 이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 가지고 이 안을 운용을 할 수 있는 거냐? 이 모든 이 하나는 한 가지를 보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면서 나도 그 하나에 담당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간에서 이 담당을 한다라고 해갖고 간만 잘 된다고 이 총체적인 게 운용이 될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도 이 안에 있는 세포고 이 대장 안에 있는 세포고 너도 세포고 나도 세포인데 내 몸이 하나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이 세포들이 자기 정상적인 자기 역할을 해줄 때 이럴 때 이게 바르게 지금 이 살아가진다라는 거죠. 대자연은 스스로 동학이 돼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이 지구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은하계 이 통틀어서 유한 에너지, 유한 이 우주 여기에서 하는 것이 모델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의 기운이 모이고 흐트러짐으로 어떤 식으로 기운이 모여서 또 서로한테 이론 작용을 해주면 또 흐트러지고 이런 것들이 별이 생성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에너지 질량을 자기가 모으고 나면 서로가 서로를 땡겨서 이런 그 물리의 법칙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소화를 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다 흩어지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의 물질을 만들어내서 이 운용이 되게끔 해내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가 노력을 해갖고 잘할 때가 있지만 어느 정도 잘하고 나면 이것이 같이 협조해가지고 여기서 이루어내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또 성장을 한다면 더 큰 이 일을 또 해내야 되기 때문에 또 모여서 여기서 작용이 일어나고 이것이 에너지 이동 법칙입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이 희생하는 속에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이어받아가지고 우리가 더 성장을 하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실을 맺을 때까지 우리가 진화 발전을 해가지고 지식을 일으켜가지고 다 흡수를 해갖고 내공을 갖춰서 빛나는 일을 해내야 될 때가 온 것이 지금 오늘날의 이 지금 세상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세상은 이 조상들의 전부 다 이런 희생 속에서 그 속에서 전부 다 일으켜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소화를 한 게 오늘날의 지식입니다. 그럼 둘일 것이냐? 하나라는 얘기죠. 이 에너지를 이어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뜻을 모아가지고 풀어나가면 안 될 게 없는 만큼 내공을 갖추었다. 응? 기운이 꽉 찬 거죠, 지금. 꽉 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는 너희 스스로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스스로 자멸할 수도 있고 이걸 지혜롭게 가져가면 너가 힘을 합쳐서 세상에 더 큰 힘을 끌어내는 이렇게 해서 너희들 인생을 빛나게 살아나가는 길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내가 가진 것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의 내가 가진 지식도 너 것이 아니요. 오늘의 네가 가진 금덩어리도 너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거는 어디서일지 모르는 겁니다. 어디 진짜로 질량이 좋은 게 나왔으면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쓸지. 응? 그게 내 마음에 드는 질량이 없는 거죠. 이걸 지금 투자할 게. 아,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래. 투자할 곳이 있으면 왕 모이는 시대예요. 지금은 투자할 이 콘텐츠만 꺼내라는 겁니다. 돈은 욕심내지 말고 좋은 콘텐츠를 꺼내갖고 이거 뭔가 활동을 하려고 들면 여기는 투자를 다 하고 싶게 돼가 있는 세상을 하느님이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